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숲이야. 지금 겁나 큰 천국의 계단 사장님하고 요거 분갈이 하는데 사장님 우리 분갈이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 합식한다. 합식할 거. 어차피 얘들은 응. 다 강몸이잖아. 아 어차피 다 강몸이에요. 보통 이런 애들은? 난 얘네들 군생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군생으로 자라기 힘든 것 같아요. 얘는. 적심을 해도 자구가 겁나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네요. 아들 엄마 빤떼기 좀 줘봐봐. 그래서 봐봐 나오는 꼬리. 그러니까 적심을 했는데도 막 자구가 보통 다육이처럼 양쪽으로 막 겁나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않아. 그러니까 얘네 그 성질이 그런가벼. 근데 사장님 얘는 계속 위로 이렇게 계속 크잖아요. 그치. 근데 계속 키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어느 한계가 되면 얘네들도 마디어져요. 아 그래요? 나는 네. 처음에 까볼까? 네 까볼까? 우리 웬니아님한테 이거 선물을 받았었는데 얘가 추위에 약하더만요. 얘도 추위에 약해요. 맞아요. 그래갖고선 겨울에 삐딜삐딜 말랐어. 추워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서도 해가지 않았어? 아니야 뭐, 나는 이건 안 했어. 이건 안 했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때는 쬐끔한 거였는데. 쬐끔한 거? 아니, 키가 작은 거. 우리 그 매니아님이 선물해 준 거는 키가 상당히 컸어. 갖고 감당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요렇게 나네요. 봐봐. 요렇게. 그렇지. 그 요거는 구입할 수 있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사장님? 요거 2만 원이에요. 2만 원 와. 이거 택배 보내기 힘들어. 힘들어. 봐봐. 그렇지. 이따만 시컨데. 요거를 두 개를 네. 합식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한번 맞춰보자고. 오케이. 근데 얘는 사장님 뭔 맛으로 키워요? 얘는 왜 이게 천국의 계단이냐면 여기 네. 보면은 요런 아이들은 지금 좀 덜 이렇게 굴곡이 졌는데 Z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 맛에? 얘는 그나마 고생이다. 얘 좀 맞네. 그래서 이렇게 적심을 다 하신 거야. 그리고 네. 얘네들 그 햇빛에 많이 쏘여주고 하면은 얘들도 물들잖아. 맞아요. 분홍분홍 들잖아.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죠. 꼭 대나무 같은 그런 느낌? 이 짓을 왜 하고 달려 진짜. 번식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몇 개나 하겠다고. 아니면 맞아 이거 뚝뚝 잘라갖고 그냥 꼽아갖고 뿌리내서 그쵸.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적심 안 한 애들은 다 한 가지씩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적심 안 한 애들은 가짓수가 많네. 아 그렇네. 야는 원래 군생이 되게 귀한갑다. 아니 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뚝뚝 끊어서 이렇게만 했어야 됐나. 그래서 얘가 조금 힘이 없다. 힘말대기가 없네. 물을 못 먹어서 그러나. 너 뭐 문제가 어쩌라고.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너 뭐 어쩌라고 왔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뭐 어쩌라고 그러고 와 있어. 얘는 사장님 그러면은 그 관리는 다육이랑 똑같이 해요? 물 관리나 뭐 그런 거 얘네들 물 좋아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나는. 뭐랑 가까울까? 그리고 여기 잎이 좀 얇아. 얍실하잖아. 맞아. 그럼 이 물탐 하면은 그때 물 한 번씩 쬐끔쬐끔 주면 되지 뭐. 그리고 겨울에는 얘는 진짜 따뜻하게 키워야 돼.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 다육 네. 키우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 많이 단년생처럼 키워. 맞아. 올해 죽으면 내년에 또 살. 맞아. 그러니까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다육 가게 옆에 야생화집도 있잖아요. 저는 오색마삭주를 그렇게 못 키워요. 1년 키우면 끝. 걔도 추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서인장도 아니 서인장이란다. 카네이션은 이제 또 이제 그 맛이 있잖아. 그의 끝 또 끝.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취향이랑 이런 게 완전 다 성격 따라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다른가 봐.
근데 이 천국의 계단의 매력은 네. 그런 것 같아요. 푸르름. 어. 이게 있잖아. 조금 싱싱해 보이고. 목대가. 시원해 보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나무 같다니까요. 오, 이렇게 길어. 얘 대나무과 아니야 혹시? 에이 설마.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야 되잖아. 아, 걔도 막으로 돼 있어. 텅텅 빈 건 아니오. 자, 어, 여기는 제법 분생이 더 많은데요? 오. 뿌리가. 하자님, 이 뿌리는 뭐랑 제일 가까워? 예? 실뿌리 같아. 파뿌리 같아. 왜, 아니, 우리 다육식물 중에서 그거. 그 뭐지? 무슨 투수인데 그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 있잖아. 왜 산세베리아 말고 스투키 뿌리랑은 안 닮았나? 스투키 뿌리도 우동 뿌리인가? 아, 기억이 안 나. 미안한데 난 스투키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그러시구나. 스투키 속을 몰라. 난 스투키를 키워봤는데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약간 느낌이 아프리카 식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뿌리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얘도 상처 나면 진액 나지 않아요, 사장님? 네. 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얀 진액. 천국의 계단이 어디 건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마 아프리카 식물이나 아마 그쪽일 거야. 저는 제가 찾아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요렇게도 나오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저렇게도 나오네! 이제 볼까? 자, 롱분 애들. 너무 멀리서 잡아야 돼. 키가 하도 커가지고. 너무 낮은 것 같지 않아? 이만큼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쏙 넣어야지. 그럼 얘네들 어떡해? 뭐를? 아, 애기들? 아, 그러게. 그럼 니네들 뚫고 나와.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게 너무 그러고 보니까 꼭 파한다는 것 같다. 뭐 하느니까. 물들려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핑크색으로. 아, 사장님 일어나셨어. 애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화분을 롱분 지금 선택을 했어요. 롱분 선택해서 이 천국의 계단이 왜 여름에 우리 다육이들 초록초록 변해가지고 재미없는데 얘는 왜 이쁘지? 원래 그냥 이색이라서 그냥 아니야, 봐줄만한가? 우리가 그 다육은 늘 물이 들어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니까 너 가끔가다 녹색 보면 좋을 때도 있다니까요. 좋지. 자, 늘어지는 건 이따가 좀 잡아주고. 오케이. 일단 여기 네. 그냥 묻어줄 테니까. 오케이. 뭐 아까 뭐, 그 애기들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아메리카래요. 열대 아메리카? 열대 아메리카는 도대체 어디야? 지금 우리 짱짱이 이제 막 배 앞에서 사장님 냄새가 목초액 냄새가 짱짱이 보내느라고 목초액 향이 진짜 끝내죠. 자, 짱짱이 보시면 대굴대굴하게 이렇게 입자들이 다 살아있어요. 대굴대굴대굴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배수 정말 배수 좋고 영양도 여기 지금 영양 담당하는 영양도 들어가 있고 향기가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혹시 짱짱이 받으시면은 이게 입구 개방해서 그렇게 놓으셔야 돼요. 쏟아 놓으셔야 돼요. 입구 개방하고 입구 개방하고 말고 쏟아 놓으랴 저렇게. 쏟아갖고 통풍 잘 되게 하고 처음에 색깔하고 여러분들 처음 받았을 때 색감하고 달라요. 당연히 지금은 수분감이 많아서 저렇게 조금 이렇게 진짜 맛난 색감 보이는데 마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야. 뭐야 얘는 왜 돌밖에 없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약간 조금 그렇게 건조하게 보이지만 스프레이 샥 하면 원래 색깔 또 나와요. 이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몽땅 이렇게 심을 때에는 아, 네.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줘 갖고 여기 흙을 채워줘야 돼요. 아, 사이다. 그러니까는 겉에만 채우지 말고 아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오케이 좀 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네네네 흙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좀 빼곡한 것도 조금 이렇게 흐트러 놓고 어쩌자고 자는 저렇게 들어 눕는겨. 피곤한갑지. 아 그런갑네. 피곤하신갑네.
너도 이 여름에 견딜라니 얼마나 힘들겠냐. 천국의 계단의 이 녹빛, 푸르른 녹빛하고 목대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저 맛, 그 다음에 잎은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핑크핑크한 색감으로 물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얘도 그 대은용이라고 부른대요. 이 녀석 여러분들 다육식물과 다육식, 그러니까 다육과예요. 이것도 다육이랑 키울 때 좀 같이 키우면 되는데, 다육이보다 살짝 물 좀 더 뭐가 막 포기질 소리가 나냐? 다육이보다는 조금 더 물을 좀 더 잘 챙겨주고, 겨울에 추우니까 덜 추운 데로 옮겨주고. 겨울에는 얘네들 따뜻해야 돼. 따뜻할 온도가 몇 도? 최하 10도, 15도는 돼야 얘네들이. 헐! 그러면 베란다로 거실로 들어와야 되네? 그래야 되겠죠? 그쵸? 베란다는 밤에 2도까지 막 떨어져, 겨울에. 그니까 낮에는 베란다에 햇빛 보라고 나놨다가. 그렇지. 아, 그거지. 밤에는 그래요. 약간 거실로 좀 들어오고. 아, 어르신 걷는 게 힘들어 보여요. 더워요. 아니 걷는 게, 아유 아니 많이 통통해졌어. 살쪘어 쟤. 그래서 요즘 또 저거 끊었어. 간식. 응. 간식 끊었어. 자, 사이사이 좀 넣어서 지금 이렇게 또. 서로 기대어 있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건 저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저렇게 사장님이 저렇게 가지를 이렇게 벌려갖고 흔들잖아요. 사이사이에 지금 짱짱이 들어가라고 저렇게 흔들흔들 해줍니다. 대나무 숲 같아. 시원해 눈이 보여. 눈이 정화가 되네. 응, 시원해 보여요. 왠지 목대가 저렇게 막 쭉 뻗어갖고 색감이 저러니까, 어, 시원해 보이네요. 아. 사장님은 언제 휴가 가세요? 저 8월달 8월 7, 8, 9 이렇게 가요. 8월 7, 8, 9 우리 단지대대 휴가 가십니다.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휴가 시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못 찾아, 그러니까 문 닫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요. 오! 아! 이렇게 묶는다고? 나는 저걸로 뭘 한다는 거야? 식물 그거에 쓰는 거야. 아, 지지하는 거에? 아! 줄기 식물들 있잖아. 네네. 아, 줄기 타고 다니는 애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꾸 우리 신랑이 쓰는 건데. 우리 신랑이 그렇다고 뭐 농사 짓는 건 아니고 그 농가에 저거 하는 그 일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시하는 거 많아. 그 끈 묶는 것도 있다. 타이 이쁜 거 있어 엄청. 야들 묶어주는 거. 오케이. 요것만 묶어줘도 되겠다. 그지? 아까 그 누워 계시네, 어디 갔어요? 누워 계시네요, 얘가. 아, 그래요? 그래갖고 요렇게 묶어준 거예요, 지금. 아, 괜찮다. 물 주면 이제 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저기 쌩얼 있어, 쌩얼. 쌩얼. 쌩얼, 쌩얼, 쌩얼. 이거? 어, 그러니까. 아. 쌩얼도 있고, 이게 그럼 금인갑다. 금 종류지. 아, 금 종류지. 그럼 천물은 어떻게 해줘, 사장님? 예, 일주일 있다 줘요. 얘도 똑같이. 일주일 있다가? 얼마만큼 줘요? 살짝 주세요. 살짝? 드렸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왠지 관엽식물 같아. 느낌에. 시원해 보이지? 시원해 보여. 예, 얘도 조금 이렇게 해줄까? 어차피 물맥이면 똑바로 쓰지 않을까? 그치? 얘를 할게 아니라 걔를 하나 걸쳐서 근데 얘는 두꺼워서 안 될 것 같아. 아, 빨래집게 같이 생겼는데 식물을 저 찝는 저런 도구가 있대요. 아마 관엽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아시려나?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지. 얘는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은데. 물은 일주일 있다가 주시고요. 이 지금 요런 분갈이의 경우 뿌리를 좀 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물은 일주일 있다가 많이 주시고. 이 정도 수영이면 괜찮겠지? 얘는 근데 지금은 혹시 이제 집에서 키우셔도 베란다 안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게 되나? 노지에서 있어도 돼요 지금. 아, 노지에서 있어도 되고. 지금 이 화원들 가봐봐. 다 밖에다 내놨지, 얘네들. 지금 이 땡볕에? 강하게 키워야 돼.
마감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얘를 머리 땋듯이 따서 해놓은 걸 본 것 같아. 그 얘 같아. 어. 그 대나무 있잖아. 예. 그것도 그렇게 해서 키우잖아. 그러니까 얘 같아. 근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아닌가? 걔는 대나무 그 개운죽인가 뭔가. 아 그런가? 그거였던 그래가지고. 근데 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어, 그러니까 낭창낭창 해가지고. 화분하고 지금 비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아? 쏙 들어가니까 좋죠. 보통 이제 이런 애들은 보니까 다 롱분에다가 이렇게 야물딱지게 좀 이렇게 심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우 키가 겁나 커가지고 이렇게. 이걸 낮은 분에 심으면 안 이쁠 거잖아. 어, 낮은 분에 심으면 그리고도 안 서 있고 사진 자꾸 자빠질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얘도 빠딱빠딱 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어, 대체로 물이 조금 부족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한들한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여리여리 해가지고 저 얘를 키우는데 막 키가 막 쑥쑥쑥쑥 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적심을 좀 해볼까? 안 보면 쑥쑥쑥 크겠지. 뭐 방법이 없겠지. 없잖아 있겠지? 뭐 너무 지 혼자 막 커? 그럼 뭐 이만큼 잘라. 그래갖고 말려서 여기 심어 그냥.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되겠지. 아. 이런 아이들은 네. 뭐 이렇게 딸딸 굳혀서 이쁘게 뭐 물론 그렇게 키워도 이쁘긴 하겠지만 이제 이 키가 작은 애들은 대부분 어린애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맞아요. 짧은 게. 그럼 조그만 분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쁘게도 그래. 키우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네. 그 아이들은 앙증맞고 이쁘게 키운다면 이 아이들은 그냥 멋스러움으로 그치, 키워야지. 그렇지. 덩치도 좀 크게 해서. 건강미가 철철. 그리고 네. 이런 애가 요즘 같이 더운 날 딱 매장 한 구탱이에 있으면은 시원할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네. 갖다 채워졌다. 아, 잘 채워졌대요. 사이사이 사이사이 저렇게 합식할 때 여러분들 사이사이에다 흙 넣는 거 보셨죠? 이렇게 반을 그냥 다 갈라가지고 그냥 흔들흔들 해갖고 넣기도 하고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넣기도 하고 그냥 뭉탱이로 딱 잡아서 넣었다고 해갖고 가에만 흙을 넣는 게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 잡으신 다시 교정하시나?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흐느르적 흐느르적 해도 사장님 똑바로 탁 서 있지 않은가? 물 주면 쓸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흙이 되게 건조했어요? 아닌데? 살짝 젖어 있었는데? 아니야, 저기 굉장히 가는 상토 성분도 많았고 네. 가는 모래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집 어때를 막 이렇게 돼도 이뻐 얘는.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죠. 저 이렇게 뿌리러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첫물은 일주일 있다 줄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잘랐기 때문에 물은 적당히 줄 거고요. 요 녀석은 가지가 혹시 부러질까 싶어서 사장님께서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큰 거 14cm 한 포트에 지금 2만원 완전 제가 그동안 봤던 천국의 계단 중에 덩치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지금 두 포트 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여러분들 시원하게 그 다음에 가을에는 색깔 예뻐가지고 핑크핑크한 색감 보고 그때 또 힐링하시고요. 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 싫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머리 따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얘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뽑아갖고 한번 다시 닦아. 아? 따서 한번 해볼까? 아니요. 자, 이번 시간 단일의 나영 사장님하고 이렇게 분갈이 마쳤어요. 천국에다 예쁘게 키워서 여러분들 종종 소식 전할게요. 이게 사이즈별로 되게 많은데 작은 사이즈는 예쁘고 그냥 귀여운 맛에 큰 사이즈는 이렇게 이제 대품 사이즈는 이제 멋지게 관엽식물처럼 이렇게 이런 맛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천국 갈라나? 오 예. 오늘 천국 얘기 자주 나오네. 자,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